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1위 팀입니다. 제가 요즘에 너무 배고파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. 이 불면증을 해소시켜줄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양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양초에는 뭐 밀랍, 뭐 파라핀 막 요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저의 양초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걸 준비해 왔습니다. 바로 삼겹살입니다. 맛있는 삼겹살, 맛있는 삼겹살.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뒤집어 볼게요. 물 조금 살짝 해서. 와우. 이야, 좋아. 와,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. 와, 노릇노릇합니다. 노릇노릇해. 와, 일단 금강산도 식구경인데 한입 하겠습니다. 한입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싹 말아가지고. 일단 기름이 충분히 모였습니다, 여러분들. 아주 좋아요. 이거를 이용해서 양초를 만들 거예요.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딱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. 와, 색깔은 의외로 예쁘네요. 오, 되게 황금색 빛이 나요. 와, 신기하다. 이제 여기다가 조금 굳히면서 심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심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으로 만든 양초가 되겠죠. 제가 불부터 붙여볼게요.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일단 냄새는 고소한 버터향? 약간 이런 냄새 나요. 오, 불이 붙었습니다. 지금 다 내려와서 타고 있거든요.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오호!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, 여러분들. 은은한 내 사랑 돼지고기 비계의 냄새. 어... 오, 되게 맛있는 냄새다. 오, 순간 취할 뻔했어요, 여러분들. 오, 정신 차려, 1위팀이. 아! 여러분들, 안녕히 주무세요. 오늘 이 양초와 함께 잠들어 보겠습니다.